장애인을 고용해 일자리를 마련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을 연결해주고 있는 한 카페를 신병균 기자가 소개합니다. 영도구 장애인복지관 안에 들어선 카페 에또와 3살 때 소아마비 진단을 받고 지체장애인으로 살아온 송광희 씨의 일터입니다. 카페 에또와는 사회적 취약계층 가운데 특히 장애인을 고용해 자립을 지원하는 부산형 사회적 기업입니다. 바리스타 과정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송 씨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이곳이 좋습니다. 보통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선입견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옛날에 그냥 일반 그런 카페 가고 이러면 좀 몸 불편하신 분들 오고 이러면 인사를 짓부린다는 그런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이미 이런 곳이다는 걸 알고 오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진 않고 다들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시고. 송 씨와 함께 일하는 이남기 씨는 경력 단절 여성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습니다. 네, 지금 자라는 아이들도 특히 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이렇게 봉사도 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생기면은 우리 사회도 더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 더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페 이용자들의 마음가짐도 남다릅니다. 장애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좀 다른 커피숍보다 더 많이 들려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야 그만큼 저도 돕고 싶고 하니까 그만큼 도움도 많이 되고 그래서 자주 와야 될 것 같아요. 카페 또한은 지난 2010년 12월 영도구 장애인복지관에 1호점이 개설된 이후 영도문화예술회관에 2호점, 지난 2012년 11월에는 영도구청 1층 구민홀과 고신대학교 3강이동 1층에 각각 3, 4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장애인 5명, 비장애인 5명 모두 1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이 이미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저희처럼 장애인분들하고 비장애인이 같이 일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조금 더 사회 두각을 나타내서 장애 인식이 조금 개선돼서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구민들에게는 싼 가격에 맛있는 커피를 제공하는 카페 에또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신병균입니다.